않으면 제니퍼 씨는 언제든 고향을 싣고 또다시 달려올 겁니다. 그날 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하는 두 언니. 정말 정말 맛있게 먹고 재미있는 사람 많이 만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사람 오면은 안 사도 같이 행복해 하면은 좋겠어요. 야. 한국 속의 작은 필리핀 한필 슈퍼.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닌 지역 이주 여성들의 또 하나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네. 아우, 이동식 슈퍼 아주 인상적이죠. 아이디어 좋은데요? 예, 네. 아이디어 참 좋은데 아마 한필 슈퍼가 이분들에게 제 3의 고향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제 1의 고향은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2의 고향은 대한민국, 그리고 제 3의 고향이 바로 제니퍼 씨의 가게일 것 같은데요. 미카 씨 어떠셨어요? 네. 강릉하면은 뭐 해남하고 가까워서 거의 땅 끝이잖아요. 네. 네. 그런 곳에 극제적인 장소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네. 그 다 같이 모여서 뭐 서로 생일도 챙겨주고 또 뭐 고향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하니까 뭐 현수병 같은 거는 그곳에는 없겠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필리핀의 고향이신 디오시카 씨도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저 이거도 그런 곳이 있어요. 서울에 대화 있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필리핀 장소 열었거든요. 필요한 것도 사고 친구들이 또 필리핀 말로 대화하면서 스트레스 확 풀었거든요. 이 제니퍼 씨 가게는 한국과 필리핀이 만나서 이제 재미있는 사랑방이 열린 거잖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한국과 몽골이 만났습니다. 네. 음식점인데요. 러브인아시아가 찾아가 봤습니다. 어디였던가? 러브인아시아 패널 장당우 씨의 입맛을 사로잡은 몽골 음식점이 있습니다. 양고기 만두, 고추부터 주문하는데요. 장당우 씨가 이곳을 알게 된 지도 1년. 고향 몽골의 맛이 그리울 때면 딸들과 함께 이곳을 찾습니다. 한국 사람이 음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몽골 식당인데 당연히 몽골 사람이 할 줄 알았는데 사장님 하고 계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맛이 제가 집에서 해먹는 맛보다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몽골 음식 전문점의 주방장은 한국 남자 양대용 씨입니다. 남편에게 몽골 음식을 가르쳐준 서연마 씨. 그녀에게 음식은 특별합니다. 사람들한테 맛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몽골 사람들한테 자기 고향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여기 와서 맛있게 먹었는데 자기 집에 오는 사람 그렇게 느낌 있게끔 서열마 씨의 아침은 정신없습니다. 빨리 집안일을 끝내야 가게에 갈 수 있어서입니다. 대용 씨는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다정한 남편입니다. 아이고, 와~ 200점 남편 되시네요. 네. 빨리 좀 하더라. 빨리. 13살, 15살, 사춘기가 한창인 두 딸. 엄마의 말에 마지못해 빨래를 깹니다. 참... 그래도 하는 게 어디예요? 네, 도와주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서 약속만 하면서 핸드는 안 해요. 핸드는 안 지켜요. 빨리 되라고 하면 네 그러면서 안 깨고 뭐 이런 식으로. 가족이 된 지 4년째 서열마 씨와 대용 씨는 2008년에 재혼했습니다. 그렇군요. 서열마 씨 부부의 일터입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점이 모여있는 식당가가 들어선 지 한 달째 벌써부터 옆 가게로 배달을 갈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만두 나왔습니다. 아, 예. 만두예요.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아직은 낯선 몽골 음식을 이곳 식당가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처음 생길 때 사문화 쪽에서 너 이거 하라, 이거 사전 되고 이거 열심히 하라, 나한테 좀 정점에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남편의 요리 선생님인 서열마 씨. 와, 고기
고기 너무 많다. 남편은 아내가 요리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보며 음식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바꾸는 것은 남편 대용 씨의 몫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몽골 음식. 몽골 사람도 한국 사람도 모두 좋아합니다. 제가 해보고는 이제 맛있다 그러면 돈을 먹고 손님들도 먹어보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얘기하고 맛없으면 맛있다 얘기하고 다 아는 동생들이야 농사하지 다 단골이니까. 다른 음식점들은 모두 문을 닫은 늦은 시각이지만 서율마 씨네 음식점은 아직 환합니다. 단골 손님이 대부분인 부부의 가게. 대용 씨는 몽골 손님들과 형 동생하며 허물없이 지냅니다. 몽골인 근로자들에게 이곳은 고향이 그리울 때 찾는 휴식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 거 제가 맨날 왔다 갔다 일 없으면 여기서 먹고 그냥 시원할 때 여기 다시 오고 이렇게. 새벽 2시 길고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365일 하루도 문을 닫아본 적이 없는 가게. 서율마 씨 부부에겐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몽골에 두고 온 서율마 씨의 아이들. 알뜰아와 떼기를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친정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취업을 위해 2004년 한국으로 건너온 서율마 씨. 대용 씨를 만나 정착하면서 이별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함께할 그날을 위해 오늘도 부부는 이를 안 물어봅니다. 맞더라고 우리 다 데리고 와서 다들 행복하고 진짜 조금만 기다려 보고 그렇죠? 기가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보고 싶은 알뜰아 떼기야, 너희들을 지금 만나러 간다. 네, 초원에 서울 엄마 서율마 씨 그리고 남편 양대용 씨 나오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근데 장다운 씨가 처음에 딱 나와서 너무나 놀랐어요. 주인공 다시 한번 드시나 하고. 평소에 좀 친분이 있으셨나 봐요. 네, 놀라셨죠. 제가 몽골 음식을 먹고 싶어서 몽골 음식점을 찾다가 알게 되는데요. 근데 사장님이 해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단골이 됐거든요. 서율마 씨 안 지 한 1년 정도 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이들 얘기도 알게 되고 예. 이번에 또 몽골 가서 아이들 보고 왔다니까도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네. 그래요. 아니 근데 두 분은 어디 초원에서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셨나요?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제가 저기 예전에 가손에 있었어요. 네. 가손에 있었는데 거기 몽골 애들 저기 아는 애들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아 몽골 분들. 네. 있었는데 걔네가 여자친구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나가요 이제 만났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 가르친다고 한국말 가르친다고 맨날 제가 전화해가지고 작전을 펴셨네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진심은 한국말 가르쳐 그렇죠. 듣는 게 아니라 딴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런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서율마 씨는 아이들과 떨어진 지가 꽤 오래 되셨다면서요. 네.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8년 정도 됐어요. 아유, 8년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지는 처음에 생각도 못 하셨다고요. 네, 원래 제가 처음은 네. 그냥 일하러 왔어요. 일하다가 예. 애들하고 행복하고 산다고 돈 많이 벌어서 예. 가서 같이 산다 생각했다가 남편 만나가지고 여기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예. 계속 떨어져 있게 된 거군요. 보니까 굉장히 몽골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던데 예. 그 찾아오시면은 반갑고 또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요. 예, 그래요. 우리 집에 가게 자주 오는 손님들처럼 처음 일하러 왔으니까 처음 제가 올 땐 너무 힘들고 보고 고향 보고 싶고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그렇게 있었어.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게 자주 오는 손님들도 나랑 똑같으니까 내가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좀 도와주고 마음에도 알아주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 오는 느낌 나게끔 좀 해주려고
노력해요. 네. 아, 그래요.